이어지는 대망의 1위는 입니다. 이 책이야 뭐 더 이상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이쯤에서 다시 펼쳐보는 것도 재밌겠는데요. 안녕하세요. 4월인의 북리뷰의 4월이 아빠입니다. 무더위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새해 계획을 설정합니다. 살 빼기, 담배 끊기, 저축하기 등등등 많죠. 그 중에 매년 단골처럼 등장하는 목표, 바로 독서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잘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책이 팔리고 있으니까요. 이는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되게 긍정적이죠? 왜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야는 종합 베스트. 책을 가까이 하고 독서를 즐기는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읽어본 작품이 등장할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많이 판매된 도서에 대해서 알아두셨다가 책을 고르실 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순위는 거꾸로 올라가 보시죠. 20위는 귀멸의 칼날입니다. 도깨비들에게 가족을 잃은 주인공이 도깨비로 변해버린 누이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팬층이 두꺼운 작품이고요. 스토리는 잔혹한 편에 속합니다. 19위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경제 경영 분야죠. 1997년에 출간이 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책으로 출간 20주년을 기념해서 업그레이드 되어 출간된 책이 순위에 올라 있는 겁니다. 18위는 부의 시나리오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제 경영 분야고요. 불확실성을 기회로 만드는 투자 전략, 이곳이 담겨 있습니다. 17위, 공정하다는 착각. 2010년 이후에 정의 열풍을 일으켰던 속칭 인테리어 책,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번에는 공정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위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이번에는 서양 철학이네요. 여러 명의 철학자의 이야기를 등장시켜 놓고 그곳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책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책 제목이 절반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확 땡기지 않나요? 되게 잘 지었어요. 다음 15위는 돈의 속성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강연을 펼치면서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김승호 회장의 바로 그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14위 트렌드 코리아 2021. 책이야 뭐 더 이상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아, 이쯤에서 다시 펼쳐보는 것도 재밌겠는데요. 다음 13위 왜 일하는가. 맨손으로 시작해서 글로벌 기업의 CEO로 우뚝 서버린 이나모리 가즈오가 말하는 일 이야기입니다. 이 책도 제목 참 잘 지었어요. 12위 오늘 밤 이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와우, 처음으로 소설이 등장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리셋되어 버리는 선행성 기억 상실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소녀의 풋풋하고 애틋한 사랑 이야기예요. 다음 순위 살펴보죠. 2030 축의 전환. 이번에도 경제경영입니다. 글로벌 트렌드 및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마우로 기엔 교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 중에서 앞으로 지속될 것은 무엇이고 사라질 것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어요. 네, 드디어 순위권입니다. 10위 완전한 행복 소설이에요. 7년의 밤, 28, 종의 기원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정유정 작가 작품이고요. 그간의 스타일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른 서늘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위는 달러구트 꿈백화점 2. 2020년에 출간이 돼서 밀리언셀러에 오른 전작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8위.
큰일 났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7위 조국의 시간, 6위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이 책에는 국민 육아 멘토 오은영 박사의 육아 회화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책. 5위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77. 주식 투자의 초보들을 위한 안내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순위 4위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네, 또 소설입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만 열리는 마법의 도서관에서 두 번째 인생의 기회를 얻는다, 요런 설정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3위 알아보죠. 3위는 또 흔한 남매. 냐하. 2위입니다. 아몬드? 우와. 이 책 초판이 2017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베스트셀러 상위에서 물러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라도 펼쳐보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대망의 1위는 달러부터 꿈 백화점입니다. 굉장히 묘한 매력을 가진 작품이죠. 장르는 판타지인데요. 잠이 들어야만 입장이 가능한 꿈백화점에서 일어나는 비밀스럽고 기묘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까 2권이 9위에 랭크되어 있었죠? 탑10 안에 1, 2권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만큼 언제 날 잡아서 백화점 한번 가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베스트셀러 순위를 살펴봤는데요. 종합순위로 놓고 보니까 경제경영서가 상당히 많아요. 또 문학작품이 생각만큼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또 1위는 또 문학작품이에요. 저는 이번 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경제경영서의 강세는 긴 말 필요 없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고, 문학작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독자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 이미 읽어본 작품을 만나셨다면 반가워해 주시고요. 아직 읽지 않은 책을 만나셨다면 잘 팔리는 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이 독서라는 지적인 놀이가 독자에게 자신만의 올바른 삶의 방향을 결정할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 속에서 길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은 덤이에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4월인의 북리뷰의 4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